뜨거운 열정 짜릿한 승부 출발 드림팀 신한대학교 신대 체육관에 나와있습니다. 신년 특집 복을 잡아라가 되겠습니다. 네. 연예계 대표 인꼬 부부 12쌍을 모셨습니다. 먼저 한국 가요계를 빛낸 홍서범 조갑경 김혜연 고영윤 그리고 이승과 김한진 노유빈 이면찬 아직도 to you 내게 남아있는 몸을 자꾸 맡겨준 기분이 나 씨. 네. 네. 아니 어떻게 하면은 인꼬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말씀 좀. 저희는 인꼬부부 아니에요? 인꼬부부시잖아요. 잘못 나왔어요. 그냥 부부. 아 죄송합니다. 그냥 아. 부부. 한 팀이 펑크가 났나봐. 그래갖고 빨리 오라 그래갖고. 옆 팀은 인꼬죠? 여기 인꼬. 인꼬. 제가 알아요. 아. 완전 인꼬. 야, 그러니까 인꼬. 그리고 조각경 씨는 양해 맞잖아요. 양팀 맞잖아요. 그렇죠. 예. 아. 예. 79년. 79년 양팀. 예, 그렇습니다. 나이가. 그리고 양해해면 여기는 뱀띠 아닙니까? 뱀띠. 저희 남편이 뱀띠예요. 아 진짜요? 네, 저희 남편이 뱀띠고 그래서 제가 노래를 했잖아요. 네. 뱀이다 오늘 바꾸겠습니다. 양이다 양이다. 야, 거기, 아니 이 노래는 어떤 띠든 다 붙여도 되는구나. 그럼요. 닭띠는? 닭이다 닭이다. 괜찮네. 아니 근데 남편이 오늘 아마 최고의 에이스가 되지 않을까. 체육을 가르치셨잖아요. 체육을. 이거 유도 선수 출신이에요. 유도 선수예요. 유도 선수. 유도 선수 출신. 근데 저희 남편이 네. 정말 다른 타 방송에 ENG 카메라 외에는 한 번도 출연해 본 적이 없는데 예. 여긴 두 말 안 하고 오케이 했어요. 진짜로. 야. 본인이 운동 선수였기 때문에 뭔가를 네.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 야 지금. 방금 많이. 이분이 저한테 아, 많이 나왔는데. 오늘 저 드림팀 나오셨는데 어떠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 단답형. MC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답형. 아, 어떻게 열심히 하실 거예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야, 여러분들 구피 아시죠? 구피. 알죠? 우리 와이프가 제일 좋아하는 게 쌍피예요. 그러니까. 아, 형. 가수 쉬는 때는 똑같네요. 아, 심에도 쓸 수 있고 피도 쓸 수 있고 엄청 좋아. 그게 진짜 짱이야.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피트니스 센터 경영하고 있고요. 아, 피트니스 센터. 네, 사업을 하고 있고요. 부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제 와이프는 네. 정말 내조의 여왕입니다. 내조의 여왕. 아. 네. 오늘도 아침에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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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막 흔들어주고. 막 아, 쉐이크로 해서. 네, 그렇죠. 막 갈아주고. 어, 갈아주고. 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데요? 제가 지금 4년 차. 4년. 네. 4년이면 단백질만 갈아줘? 뱀도 잡았다. 아 그래서 남편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몸이 좋잖아요. 4년이면 몸이? 안 좋아도 좋아 보여. 도유미 씨. 안녕하세요. 예. 네. 지난번 후특집에 나오셨잖아요. 아니, 많이 싸웠어요. 도유미 달려오고요. 그대로. 그대로. 도유미 이명철 결승 진출. 자, 대박. 이명철 이명철 그대로. 더블슛 할 때 네. 그 와이프한테 제가 뭐라고 했거든요. 왜 네, 열심히 하라고 왜 그랬냐 그랬더니 네. 갑자기 빈혈이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유 죄송해요. 네. 이제 늙어서 많이 힘든가 봐요 요즘에. 아침에 뭐 저 팩 해줬다면서요. 피부가 아, 너무 거칠어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어제 팩도 해주고 잘해주는데 왜 그러세요 진짜. 팩 어떤 팩 해줬는데요? 저기 싸구려 그 1,000원짜리 팩 있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요 왜 팩을 해줬냐면은 부인은 샤워를 매일 안 하고 아토피가 있어서 그러니까 피부가 더 좋고요. 노유민 씨는 매일매일 샤워한대요. 그러니까 왜? 피부가 건조한 거예요. 팩을 꼭 해야 돼. 아니 근데 남의 남자 샤워하는 것까지 다 하세요. 아니 아까 막 얘기하더라고요. 노유민 씨가 나는 맨날 씻는데 맨날 안 씻는다고.
아니 너가 아니라. 아니 오늘 아까 제대로 해야지. 아니 무슨 얘기하니? 아니 아까 리키김이 네. 실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와이프가 샤워를 잘 안 한대요. 안 씻는다고. 아 그래요? 예 근데 우리 와이프도 안 씻는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머리도 잘 안 감고 막 비듬도 보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 우리 와이프도 잘 결혼 잘못한 것 같다고. 리키김이 또 오늘 밤 또 싸워. 이상해서? 네 괜찮아. 2013 세계 펜싱 선수권 대회가 지난 8일 동안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열렸습니다. 야, KBS 간판 유지철 우리 아나운서님. 아, 네. 네. 사실 금실이 좋았는데 네. 제가 2년 동안 아나운서 협회장을 맡으면서 금실에 약간 문제가 생겼어요. 아~ 그래서 이 출발 드림팀을 통해서 다시 금실을 되찾기 위해서 남편의 자랑 좀 한번 해줘보세요. 어떤 면이 정말 우리 남편은 최고다. 뭐든지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건 제가 알아요. 내려옵니다. 유지철 스와이 점프. 아쉽게도 못 잡으면서 김병만 팀의 슛! 제가 그때 김병만 씨한테 져가지고 네네. 물침대를 못 받았는데 물침대를 만약에 받았더라면 부부금실이 더 좋았을 텐데 너무나 한이 됐어요. 그래도 오늘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알겠습니다. 아, 네. 윤영현 부부 박수진 씨.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나오셨죠, 네. 그렇죠? 네. 남편의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남편 네. 자랑. 네. 뭐 있는 옆에 있는 자체가 자랑인데 뭘 굳이 제 입으로 자랑을 또 합니까? 있는 그대로 내 옆에 있는 그대로가 난 자랑거리다. 부부 특집 받고 저 섭외 받고 좋아 많이 좋아하셨어요? 어떠셨어요? 그 유치원 선배님하고 같이 그 페이스 사커 할 때 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와이프가. 그거를 근데 드림팀에서 부부 특집이라니까 네. 그냥 숨도 안 쉬고 바로 오빠 나 할래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리키. 아 지난번 부부 특집에는 나오셨었나요? 출발은 좋았죠. 출발은 좋았는데. 네, 출발은 좋았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했고요. 예. 네. 자, 리키 따라서 곧장 올라갑니다. 28초 만에 1단계를 성공. 자, 44초 만에 3단계 진입. 아, 류승규가 빨라. 아, 시간이 여유가 있었는데요. 아내가 약간 좀 문제 있었어요. 네. 아내 때문이었어요. 네. 망했어요 그날. 네. 이거를 네. 방송 나오는 그날까지 계속 얘기했어요 저한테. 아 정말로? 네. 야. 1년 갈 거예요. 1년 갈 거예요. 1년 간다. 그때는 제가 작전을 잘못 짰던 게 방송하기 바로 전날 찜질방을 갔어요. 제 몸을 풀라고. 근데 그게 조금 미스였던 것 같아요. 몸을 너무 풀었구나. 그래서 어저께 안 가고 그저께 갔다 왔어요. 오늘 그냥 어저께 가긴. 그저께 갔다 왔으니까 좀 풀리고 어저께 네. 조금 갔다 왔네. 그럼요. 야 아니 최승조 씨 소개 좀 해. 나 부인이 아니고 최승조 씨 네. 얼굴이 아닌데. 딸 쌍둥이 임신하다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특별히 처제가. 아 처제. 처제가 또 리키 되게 열받겠다. 왜냐면 부인하고 맨날 나오면 꼴찌인데. 저도 그런 약간 염려도 했는데. 그럼 부인도 그러면 옆집 아줌마라도 데리고 나오지. 일단 좀 양해를 구하고. 아 괜찮아요 어때요? 네. 괜찮아요. 뭐 대신에 뭐 운동은 못 하겠죠 뭐. 뭐 별로 뭐 운동하는 건 별로 다른 거 없죠? 유도를 했어요. 네. 유도? 에이, 그냥 학원 다닌 거 말고. 제일 잘한다는 용인대 유도학과. 네, 어 형. 거의 국가 대표. 형 용인대 유도학과. 이야. 와, 야, 대단하네. 사실 처제가 잠깐 죄송한데 네. 지금 뭐라는 줄 알아? 옆에서 기대고. 저도 검도했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검도하느라 고생하셨겠네요. 많이. 네. 이세창 씨하고 같이 유도 대회 이렇게 시합을 했었어요. 볼을 안 주려고 했어요. 네. 방어를 하고 있어요. 이세창 선수 간판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네. 많이 변했죠. 네, 그때는 커트. 그죠. 내가 지금 야, 그래서. 진짜 과학이 엄청 발달했어요. 와. 오 작년 올해가 틀려요. 많이 네. 변하진 않았는데. 예.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그 얼굴 눈도 안 했네. 네네네. 한 데는 없어요. 좀 하지 그러셨어요. 안 해도 예뻐요. 아니 예쁜데 하면 더 예쁠 거 아니에요. 네. 나 어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저 최성조 씨 딸이 6개월 됐어요. 6개월 됐는데 6개월 된 여자아이가 푸쉬업 하는 거 봤어요?
개요. 그냥 수십 개래요. 수십 개 하더라니까. 어, 푸시업 한번 하고 한번 더. 어, 미끄러. 자, 몸을 들어 올려서 으쌰. 와. 그리고 어린 여자 잡았구나. 다른 얘기를 막 해놓으면 잊어먹어요. 그렇지. 재우고가 엄청. 그리고 부피가 약간 덜컥. 다시 나자 내 인생아. 부부가 이렇게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앞에 부부들이 뭐 열심히 하겠다 예.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예. 어, 저희는 그냥 다치지만 않고 어, 무사히 끝내면 좋겠다. 아내분이 남편 자랑 좀 한번 해주세요. 고민 해결을 굉장히 잘해줘요. 정신적으로 정신과 박사니까 네, 마음을 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람이 참 이게 방송용 멘트를 하네요. 아, 그래? 저한테 뭐 상의해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네. 뭐 그딴 식으로 얘기하냐 병원에 가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그러면 되지 않나요? 아니 근데 저 조카분이 가수 아닌가요? 예,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야, 그 블락비에 와, 네, 블락비에 네, 피오라고 피오 네, 그... Just a little bit of 아, 나중에 한번 조카와 한번 TV 한번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드림팀에. 아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팀도 아이돌과 좀 관련이 좀 있습니다. 네, 안지환 씨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희 딸이 네. 멜로디데이라고 딸이 멜로디데이에. 걸그룹 잘 나가요. 돈 엄청 벌어. 아빠가 몇 살 되지도 않았는데 집에서 쉬라고 그러잖아. 예. 네.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여기 두 사람은 아이돌이 있지만 우리 아이 셋이에요. 여기 아이 넷이에요. 두 분 다 성우시잖아요. 누구 성우 하셨어요? 저 캐릭터. 뽕뿡이가 이제 성우들이 여러 명이 바뀌었었는데 네. 제가 2대의 뽕뿡이를 뽕뿡이 했었어요. 뽕뿡이 애들 네네. 미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뽕뿡. 와. 아. 오 정말 쑥스럽다. 진짜 가증스러워 이런 목소리 들으면. 같은 성우로서 정말 이런 소리 들으면 정말 싫어요. 저. 어, 아니 근데 안지현 씨 누구 했었죠? 뭐 조니 뎁이라든지 그러니까. 브래드 피트. 야. 안녕하세요, 톰 크루즈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근데 잘 안 먹혀 집에서. 진짜 멋있다 네. 목소리나. 성우들끼리 당구 칠 때 제일 웃기다면서요? 딱 치면서 야. 하나 내려. 네, 그 다음에 삐죽삐죽삐죽 딱 치면 아줌마! 났어요. 멋지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부부는 연일 화끈한 발언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부입니다. 윤기현, 황은정 부부. 네. 예, 안녕하세요. 우리 개그맨 선배잖아요. 우리 한기수 선배, 한기수 선배. 경원대 관광학과에 재학 중인 윤기현 부부입니다. 보여줄 개그는 남자는 어디 있나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비에젤라 멍청하게 생겨가지고 요 말도 모를 거다 뭘 몰라 그 말은 아 못생겼다 해 그러니까 유재석, 박수홍, 남희석 다 동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윤기현 선배가 지금 쭉 얘기한 사람들 다 잘 됐잖아요 다 잘 되는데 도저히 본인이 발을 내딜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탤런트 가겠다고 그래서 탤런트 하시더라고. 아 그리고 뭘 내가 그 양반들이 잘해서 내가 그만뒀어. 네. 속이 또 좁아요 또 이분이. 또 속이 또 조그마하다고. 뒷끝도 귀신 뒷끝도. 나 뭐라 말을 못하겠어. 아 근데 연일 요즘 왜 이렇게 화제예요? 아니 제가요 네. 또 남편이 조금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좀 메이드복이라든지 코스프레 이런 게 제가 한 30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이벤트를 해준다 뭐 그런 걸로 약간 화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어떤 옷들이 있어요? 메이드복, 네. 그리고 교복, 기모노 입고, 그리고 나라별마다 인도 살이 남았을 때 뭐 요 정도 입고, 그다음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였어요? 기억을 안 해요. 뭐 좋은 거라고 구간이 안 가니까 없어 보이잖아요 무섭겠다 과유불급이죠 네. 요즘은 자중하더라고 요즘은 자중하고 예, 예. 그러면 의상에 따라서 목소리도 변하겠네요? 좀 언어도 변하고 좀 목소리도 변하고 그렇게 노력하죠 교복 뭐 주인님 오셨어요 뭐 주인님이야 교복을 입고 왜 주인님이라고 그래 도전 열어 신어 내가 신었어 어떠셨나?
아 이건 좀 그렇고. 여보 오랜만에 KBS 왔으니까 중국어 한마디. 원래 우리 저 개그맨 시험 중국어로 하셨거든요. 동시 통역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으시 하울라인드마. 출발 드림 팀에 오신 부부 특집 여러분. 포마이지 출발 다림 팀에 와하 풍시 하울라이스. 과연 누가 1등을 할지. 동후시 하 동시자 하리 기대해 주십시오. 메이 토리 황수라. 예. 아. 저희 남편이 네. 얼마 전에 그 매너에 빠져가지고 요도 파열이 잠깐 됐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정말 만화 같은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어디 매너였어요 그게? 개봉역 근처에 있어요. 거기 왜 갔어요? 아 화장실 가다가 예. 다 아시는 분은 아는 건데 뭘 또 재방송을 이렇게 옮겨서 떼굴떼굴 굴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 그러지? 왜 굴르고 있을까 보니까 맨홀에 빠져가지고 아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서 119 신고 여보세요? 저기 죄송한데 어떤 남자가 그만 좀 하세요. 저기 맨홀에 빠져서 거시기 저기 다치고 야 우리 또 개그맨 후배죠. 오정태 씨, 백아영 부분. 네. 아니 어디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나 진짜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어느 부분이 가장 매력적이에요? 저희 남편이 좀 기름기가 많아서 포테이토 냄새가 나요. 그래가지고 잘 때 특히. 그 개기름이잖아요. 그거. 되게 고소해가지고. 네, 이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항상 내 옆에 있어요. 항상 아, 저의 향기를 느끼고 있어요. 진짜 사랑하는 거야. 예. 부인한테는 어떤 냄새가 나요? 항상 그 약간 네. 식초 냄새도 나고요. 여기. 청소를 많이 하거든요. 식초 갖고. 예. 식초 갖고. 예. 식초 좀 오래된 듯. 지금 아이는 딸 둘이요. 딸 둘. 네, 네. 딸만 둘이에요. 여섯 살이고요. 세 살. 세 살. 요즘 애들이 좀 저를 닮아가고 있어요. 오. 자주 보면 닮아간다 그래갖고 집에 잘 안 가요. 작살났네요. 작살났어요. 딸들 같이 왔어요? 아니요. 안 왔어요. 네. 누가 키워요 지금? 아니 우리가 키우는데. 아니 닮아가도 저희가 키웁니다. 저 닮았어도 저도 키워요. 아니, 지금 책임질 누가, 거예요. 우리 지금 딸. 누가 보고 있냐고요. 아 있냐고요. 지금 할머니요. 할머니가 근데 저랑 닮았어요. 할머니도 나랑 계속 닮고. 계속 변하는데. 똑같아요 어머니. 똑같아요? 네. 야 제가 엄마를 닮아가지고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각오 좀 한번. 예 아무튼 우리 딸들이 보고 있으니까 딸들을 네. 위해서라도 엄마 아빠가 정말 최고란 거 이번 기회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알겠습니다. 네. 박수 다 드리겠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네.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아 출발 드림팀이 준비한 초대박 상품 대잔치 신년 특집 복을 잡아라. 활차를 타고 경사면을 내려와 점프하여 출발. 공중에 달려있는 풍선을 터뜨리라. 점프! 점프! 오! 뛰어! 점프! 총 40개의 풍선 안에는 상품명이 적힌 카드가 있으며 풍선을 더 많이 터뜨리고 팔도 특산품을 획득하는 경기. 단 상품 종이를 떨어뜨려도 깍두기 밭에서 끝까지 잡지 못하면 실패하게 된다. 과연 어마어마한 상품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도전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네. 여기 좀 중요합니다. 왜 도전 순서가 중요하냐면요. 제일 많이 달려있을 그렇죠. 때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좀 고민을 했는데요. 네, 네. 오늘로부터 네. 가장 결혼기념일이 가까운 언제요? 12월. 아, 예. 지났잖아. 지난 거는. 이거 지금 신년 특집이잖아. 오케이. 그러면 1월, 2월. 노유미 씨. 자, 하나, 둘, 셋을 나와야 돼. 니네 거짓말 치는 것 같아. 자, 하나, 둘, 셋. 몰라. 야, 그렇죠. 그렇죠. 아니야. 지금 몰라. 지금 몇 월이야? 몇 월? 예? 저기. 몇 월이야? 2월은 맞아요. 2월 며칠이야? 자, 하나, 둘, 셋. 2월 20. 2월 20. 2월 20. 자기 생일이랑 자꾸 헷갈려가지고 진짜. 생일이 며칠인데? 생일이 며칠? 헷갈려. 14일인데요. 그거랑 자꾸 헷갈려. 왜 헷갈려? 2월이랑 2월이랑 11월이 왜 헷갈려요? 그럼.
도윤희 씨가 그 다음 사람 지목하는데요. 누가 할래요? 뭘 그쪽을 보니 유민아? 왜 그쪽을 보고 그래? 윤기현 부부? 야, 되게 신중하게 하는구나. 누구? 안지환? 안지환 씨 부부 왜 이유가 뭐예요? 노유미 씨? 저 와이프가 시켰어요. 노유미는 무조건 아내가 시키는 거 맞나요? 네. 아니 아니 좋은 거 가져가시라고. 아 좋은 네, 거 네. 가져. 아 그런 의미죠? 어떤 거 주고? 그럼요. 어떤 거 주고 싶은데요? 뭐 한우 세트라든지. 어쨌든 고맙습니다. 예. 제가 한우 좀 해서 양념해서 좀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유 진짜 양념은 잘 있어요. 양념 잘. 누구 하실래요? 지목. 제 다음으로요. 예. 저 괜찮으시겠네요. 진짜 목동 같은 주민이에요. 아 목동 같은 주민이시구나. 예, 같은 주민이기 때문에 이웃사촌이에요. 이웃사촌. 해도 나눠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네 명이 싸우는 거네. 야 괜찮다. 아니, 목동 사세요? 목동. 아 저 목동에서 카페 하잖아요. 놀러 오세요. 예. 아 네. 그 바로 옆이야. 우리. 아 진짜요? 아, 그... 난 알아 우리. 아 그래. 아, 빨리 좀 예. 비싸더라. 그래 봐. 아, 풍선이 많이 남아있는 앞쪽 승부를 차지하기 위한 부부들의 치열한 눈치 싸움. 야 이거 형민아 우대 세상 없어. 그거 과연 그 결과는? 홍보입니다. 노유미 씨가 지금 이제 출발을 합니다. 어떤 선물 갖고 싶으세요? 보니까 굴비? 굴비. 네. 탐나요. 아 굴비 남편이 굴비 좋아하나 봐요? 아니 노유미 씨는 상관없고요. 아기들 먹으면. 아, 아기들 일단은 애가 먼저죠? 그럼요. 첫 번째 애, 두 번째는? 저요. 아 세현 씨 저 알겠습니다. 노유미 씨 겁나지 않아요? 여기 되게 무서운데 여기. 노유미 씨가 제가 봤을 때 이거 좀 유리할 것 같아요. 몸무게가 좀 나가니까 이 내려오면서 가속도가 붙어서 일단 멀리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예. 둘 중에 하나겠죠. 멀리 나가든 꼬꾸라지든. 보고 이제 봐라. 첫 번째 노유민이 도전합니다. 36개의 자복이 매달려 있고요. 몇 개를 가져갈 수 있을지 갑니다. 준비. 파이팅. 준비. 준비. 긴장하지 마시고요. 출발. 자 내려옵니다. 자 점프 타이밍 점프! 중요해요. 자 내려옵니다. 자 점프 타이밍 점프! 중요해요. 점프. 중요해요. 점프. 오호! 자 두 개가 터졌어요. 빠박. 주셔야지 빨리 주셔야지. 자 완전 멋져. 카메라에 자, 시간 자, 정확하게 딱 주셔야 돼요. 빨리 두 개나 해서 두 개 하나 더 있어요. 자, 창원 파프리카. 야 대단한 거네요. 파프리카 야. 양평 잣! 야! 두 개 트럭을 가져갑니다. 아, 쉬울 것 같은데. 자, 빨리 해주세요. 너무 느려. 아, 걱정 마. 노유민 씨가 한 게 가장 못한 경우예요. 우리가 노란 선에서 점프를 하라 그랬는데 끝까지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점프하게 됐는데 여기 어딘지 알아요? 제 모자 찾아주세요. 협찬이라. 모자를 찾아드리는데 양평 잣 주세요. 양평 잣 세 박스입니다. 와, 잘 찍었어. 동물을 가져갑니다. 노유미 씨가 이렇게 파프리카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아, 이거 누구야? 이게 뭐라고 또? 아이고. 아, 이거 왜 이렇게 긴장되네. 안지환 씨, 마이크 잡아 주세요. 괜찮아요? 아니 이거 너무 무서운데요? 이거 장난 아닌데 여기 올라오니까 아내분 어디 있어요? 아내분 아유 우리 정미연 씨 지금 아니 이거 저기요 네.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어쨌든 올라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럼 자기가 올라와라 이거 너무 무서워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저 남편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글쎄요 전 상품 기대 별로 안 해요 운동신경 별로 없어요 아니 저 사람이 저를 잘 몰라요 운동신경이랑 그냥 웃기게 떨어져 좋습니다 오 지현 씨 몇 개 하세요 지현 씨 제가 잘 못해 자 안지환 부부가 도전하는데요
준비됐죠? 자, 서구 안지환. 안지환 씨 조금 덜 긴장되게 해드릴게요. 출발전. 5, 4, 3, 2, 1, 출발. 자, 서구 안지환 내려옵니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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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자, 슬라이딩. 점프! 오! 하나도 없어요 지금. 눈물을 흘리시네. 눈물을 흘리셔. 첫 번째 상품. 강릉 감자. 제주도 하는 거 감자. 와 한 박스. 와, 와 너무 잘 생겼다. 진짜 완전 드시다. 야 와 완전 드시네. 어? 고랭지에서 기른 우리 자연 감자입니다. 이렇게 남편이 자랑스러웠던 적이 언제였어요? 지금 처음이에요. 자 풍선은 네 개를 터뜨렸는데 복은 세 개를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저 밑에 상품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거 찾으시면 본인들 겁니다. 뒤쪽에 맨 뒤에 다섯 줄 정도는 소개를 좀 할게요. 네. 김포 쌀, 김포 수삼, 횡성 한우, 네. 영광 굴비, 양평 더덕, 제주 돼지고기가 맨 뒤 다섯 번째 줄에 있어요. 상현 씨. 네네. 점프 자세를 미리 취해도 되나요? 네, 그러셔도 돼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네, 네. 앞으로 쏠리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아, 그거는요, 이렇게. 형님. 이렇게. 형님. 오! 출발. 자, 미리 점 자세를 하고. 나라라 효자네때 해봤기 맞아. 때문에 어 그래? 무섭지가 않네. 지금까지 길 잃은 양이었는데 네. 이제 길을 찾은 양이 되겠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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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탈락. 탈락. 차가 내려왔으면 탈락이에요. 한 번 더. 오케이. 네. 한 번 더. 자, 예. 형 그렇게 앉아야 돼. 형 그렇게 앉아야 돼. 안전하게. 아주 큰 웃음 주셨고요. 다시 한 번 기회를 얻었어요. 출발. 이겨서 아나운서 내려옵니다. 자 조심 점프! 요란하게 두 개. 요란하게 두 개. 자 오이를 꿀에 찍어서 아, 제 한이한테 먹여주겠습니다. 예. 아 어때? 너무 좋아. 우리 애기도 하나 줘요. 애기 애기 애기. 먹어봐 먹어봐. 아. 먹어봐. 찍어봐. 달지 맛있지? 아. 아. 아
그러면 누가 물에 속인 줄 알잖아. 어떤 색깔이? 아니 아무거나 이거 닦아야 되지 않아? 이번에요. 알바야. 알바야. 우리도 알바야. 여보 힘내. 해보니까. 우리 하나 둘씩. 바로 바로 용현 아 우리 중에 별로 없다는데 자 우와 파브리카 생각이 나지 않으셔도 겁난 거예요 지금 겁먹었어요 자 애들 바랍니다 자 마이크 마시오 지금 진짜 괜찮지 않으세요? 이게 의외로 올라오니까 상당히 네. 무서운데요 심장이 막 터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저러한 긴장된 모습 오랜만에 보지 않나요? 운동 신경이 평소에 좀 별로 안 좋은 편이라서 운동 신경이 별로 없다는데요. 저 2015년도 네. 계획 좀 한번 얘기해 주시죠. 2015년 대박! 알겠습니다. 네. 김수진 아내는 지금 대박을 바랍니다. 자, 준비! 파이팅! 출발! 자 이제 엉덩이 들어 내려옵니다. 수진이 뛰어! 점프! 그냥 지나갑니다. 점프! 그냥 지나가요. 정신 거 없어요. 길 찾으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한 2개만 해야 되겠다. 한 2개만. 방송 보면 굉장히 증폐할 것 같은데. 여기 나간다고 주변에 얘기하면 안 되겠어요. 세상에. 이거 지금 이따가 한 번 더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 예 이제 한 번 뛰어봤으니까 또 하라 그러면 잘할 수 있겠죠. 한번 굳이 뭐 또 할 필요가 있겠어요. 얼굴 빨개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아 어려운 공부가 제일 쉽죠. 아니요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니 공부가 제일 쉽죠. 정신이 없어.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얼굴을 떨어지셔가지고. 아 아프진 않죠. 네. 근데 지금 안 아파요. 창피하지. 윤기현 씨 괜찮으세요? 예, 뭐 괜찮은 척 하고 있어요. 아내분이 지금 밑에서 보고 있는데, 아 뭘 그렇게 먹어요? 여보, 파프리카가 달다. 부담 가지지 말고 딱 7개만 따요. 2015년도 포부 좀 얘기해 주세요. 2015년에는 저희도 이제 결혼한 지 4년 차인데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이제 아이를 꼭 하나 2세를 만드는 방향으로 해서 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어떤 복이 윤기현 씨 댁으로 갈지 준비 출발. 자 이제 자, 엉덩이 들고 자 점프 점프. 자 엉덩이 들고 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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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점프 점프. 세 개 가장 뒤쪽도 하나 터졌어요. 자 이제부터 아내 말을 들어야 돼요. 여기 여보 10초 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10초 여기 이게요? 안 보이는데 알겠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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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요. 대박. 어떠셨어요? 우와. 재밌네요. 재밌죠. 할만하죠. 예, 대하죠. 원래 또 그리고 오토바이 좀 타가지고 스피드는 익숙하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자, 상품 볼까요? 창녕 마늘. 마늘이 정육에 그렇게 좋대요. 창녕 마늘. 네. 창녕 쪽에 그 다 쓸어오네요. 창녕 양파. 양파는 어디 좋아요?
양파는 피부에 좋고 그리고 정력에 좋대요. 그다음에 홍성 새우젓. 새우젓은 어디에 좋아요? 새우젓은 정력에 좋대요. 마지막 보성 녹차. 아, 녹차는 어디 좋아요? 정력에 그렇게 좋대요. 정력에 그렇게 좋대요. 알겠습니다. 보성 녹차. 야. 여보 다리 힘 풀렸어? 아니 아니. 이거 다 먹이고 나서 정력을 세게 만들 거예요. 알겠습니다. 남편에게 바라는 점? 저는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이 경기를 열심히 한다면 2015년도 정말 밝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준비한 노래가 있습니다. 좋아요. 노래. 야, 응원송. 아주 조금만 점프한다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파이팅.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리키 도전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풍선은 17개거든요. 리키가 과연 몇 개를 자 따낼지. 잠시만요. 준비 출발. 한우. 자 내려옵니다 리키. 자 높고 멀리. 어허. 멀리. 자 다 찾았나요? 이게 남의 거 누구 거야? 남의 거 지금 찾았어요. 남의 걸 지금 찾았어요. 또 남의 걸 찾았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너무 놀라시고 좋아하실 만한 상품 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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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상품은 김포 수사. 수사. 와. 저희 어머니가 이거 꼭 만들어 달라고 하셨었거든요. 홍삼.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와이로 보내 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큰 게 나왔습니다. 횡성 한우. 횡성 한우. 한우하면 횡성 아니겠습니까? 횡성하면 또 한우고. 네, 횡성에서 도착한 최고급 한우. 와. 와, 이 마블링 봐. 와, 환상이다 진짜. 그다음에 순점배. 와, 이게 엄격한 품질 관리로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을 자랑한다는 배입니다 이게. 아 근데 아직도 지금 풍선 남아있는 게요 15개요 15개예요 야 근데 리키가 이번에 운이 좋았어요. 운이 따르네요. 운이 따라 리키가. 자 이제 최성조입니다. 오늘 처제와 함께 온 자 최성조. 최성조 씨. 네네. 2015년도에 처제에게 하고 싶은 얘기. 처제가 좋은 짝을 만나서 또 좋은 일도 생기기를 가장 또 희망하고요. 오늘 쌍둥이 출산하느라 몸 상태 때문에 아내가 직접 못 와서 너무 좀 아쉽지만 그 아내한테 최대한 선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챙겨서 가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왔습니다. 하나 주세요. 하나 주세요. 리키 씨 뽑아주신 윤미어 씨 여기 있어요. 아우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기 좋아 고기. 예. 아 그 양파 하나 들고 가세요. 양파. 여기 고기도. 아유. 우와. 양파 양파. 양파 하나 갑니다. 여기 위에서 보니까 네. 제일 높은 데 하나가 있고 양옆에 이렇게 무더기로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쪽을 노릴까 지금. 제일 멀리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 내려옵니다. 어느 쪽으로 뛸지. 자 왼쪽 봤어요. 자 왼쪽 봤어요. 자 왼쪽 봤어요. 오호! 자 왼쪽 봤어요. 오호! 자 몇 개인가요? 네 개 떨어졌어요. 뒤쪽 아빠가 뒤에 다 거기. 자 손에 그
글자 하나 적혀 있는 게 보이네요. 앞쪽은 안 떨어졌고 뒤쪽으로. 자, 네 개의 풍선을 떼냈는데. 자, 상품이. 예? 자, 세 개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상품이 걸렸어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던 꽝 나왔습니다. 꽝 나왔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던 꽝 나왔습니다. 세 번째 꽃감 나왔습니다. 3주 꽃감. 야, 이 꽃감 보세요. 오. 내가 원하는 고기랑 볶음. 입속에서는 말했지 그 샤베트처럼 말캉말캉하면서 사르르 녹으면서 껍질은 쫀득쫀득해요. 어때요? 살이 많은 게 쌀이 있네. 지금 남아있는 걸 좀 말씀을 드리면요, 서산냉이, 괴산 옥수수, 보은 대추, 합천 한과 세트, 해남 고구마, 공주 밤, 남해 유자, 포항 피대기 오징어, 포항 과메기 있고요, 순천 단감, 기장 멸치 미역 세트, 홍성 젓갈 세트, 양평 더덕, 그리고 제주 돼지고기, 영광굴비, 천안 호두 남아있습니다. 아직 엄청난 것들이 남아있어요. 너무 맛있는 거 같으면 좋겠다. 이게 말해도 잘 되는 것 같은데. 한 달만 했는데 이제 하나. 자, 이번 선수는 홍서범입니다. 자. 얼굴로 박는 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야, 형! 별 얘기 아니야! 분명! 잘하라고? 걱정 마! 잘하라고. 2015년도에 가족에게 보내는 메시지. 잘 뛸 수 있어. 네? 2015년도 가족에게 보내는 메시지야. 아. 못 들은가? 사랑한다고. 아, 사랑한다고. 천안 호도 남아 있어. 두 개죠. 다 세 개도 될까? 세 개. 아직 엄청난 것들이 남아 있어요. 자, 이번 선수는 홍서범입니다. 얼굴 나가지고 서로 얼굴로 또 멋지게도. 민혁 가수 어느 쪽을 노릴까? 아니 그냥 계획하지 말고 그냥 다치지 말고 아무튼 하나라도 그냥 뜯기나 하세요. 내가 양손을 벌리고 가운데는 얼굴로 해결할게. 어머. 형 그냥 조심히 내려오래. 그래. 자, 집에. 자, 양쪽으로 갈라져 있고요. 11개의 풍선인데 한쪽에 6개, 한쪽에 5개입니다. 아직 뒤쪽에 출발. 좋은 거 많이 남아 있어요. 엄청 뛰어. 물론 안 뛰어. 좋아요. 점프. 자, 점프. 좋은 거 많이 남아 있어요. 엄청 뛰어. 물론 안 뛰어. 좋아요. 점프. 자, 점프. 자, 점프. 타이밍을 놓쳤어요. 어디 있어? 내려오기만 하셨어요. 형 그거 내려만 오는 게 아니야. 형 이거 형 이거 내려만 오는 게임이 아니야. 이게 그 내려만 오는 게임인 줄 알았구나. 어. 이거 풍선 터트리는 게임이야. 이거 아니야? 이 내용도 모르고. 몰랐어 몰랐어. 아무것도 못 받았던 분들이 저렇게 꽃감도 먹고 배도 먹고 저러는데. 리키는 거기서 무슨 지금 노점상 차렸어요? 네, 상해 팔아 상해. 진짜 좋은 거 이제 남아 있는데. 자, 2015년도 가족에게 메시지 한번 보내주세요. 사랑합니다. 아, 저 긴장하네요. 남편에게 한마디. 똑바로 보고 뛰세요. 아, 뭐라고요? 똑바로 보고 뛰래요. 아, 네.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재밌었습니까? 아니, 재밌기는 그게 더 재밌어요. 어리부터 했는데 우리 이웃반은 아예 뛰시네. 둘이 완전 반대야. 자, 윤영이 도전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진짜 운동신경 별로예요. 출발! 자, 준비 내려옵니다. 자, 점프 타이밍이 좋아요!
제발 꽝이 아니길. 잘했어. 다리 나왔어. 그래, 하나만 딱 터뜨리면 돼. 어우, 좋은 거 골랐네. 순천 단감 나왔어요. 단감을. 와, 진짜 이거 비타민이 너무 풍부한 단감. 아, 감사합니다. 네, 와. 이 단감이 자연 생태 맑은 물로 재배된 순천 감이랍니다. 이번에도 한번 웃고 가실래요? 감 드시면서? 네네네. 앉아 계시고요. 이번에 오정태 씨입니다. 남편 내게 한마디 해주세요. 자기야, 얼굴만 다치지 마. 얼굴 다치면 큰일 납니다, 저. 네, 잘 드세요. 아, 이게 자신감이 되게 많아. 아, 네. 이게 되게 창피하다. 그냥 가져. 그냥 저거 가져. 고마워. 준비됐죠, 오정태 씨?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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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뭐예요? 오른쪽에. 아, 오른쪽 간다고? 준비. 오정태 하나도 못 가져온다에 제 인생의 15년을 걸겠습니다. 준비. 출발! 자, 오정태. 자, 내려옵니다. 불안해 보여요. 네. 벌써! 자, 점프! 네. 자, 점프! 불안해 보여요. 네. 벌써! 자, 점프! 네. 여지 없이 불안하면 그냥 가세요. 네. 제가 대신 단감 한 박스 드리겠습니다. 아, 오정태 씨, 네. 재밌는 거 한번 더 보실래요? 네. 예, 저 바로 고영윤 씨 앉아주시고 김혜연 씨. 네, 당신을 위해서 노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도 당신, 두 번째도 당신, 당신이 최고랍니다. 여보 화이팅! 이번에 꽝이라는 걸 볼 겁니다. 네, 지금 이분들은 놀러 왔어요. 사진 찍고 지금. 준비. 자,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어요. 출발. 아, 자, 진짜요. 내려옵니다. 자, 고영윤. 고영윤. 아, 떨어졌어요. 우선이 이겼어요. 아, 꽝이에요, 꽝. 우선이 이겼어. 아, 정말 이제는 터질 풍선이 없나 봅니다. 아, 풍선이 힘든 게 아니야. 나이를 먹어서 그래. 젊은 애들 다 잘하잖아. 다른 분들. 되게 잘했어. 아, 진짜.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뭐 남은 선물 많아요. 이제 뒷선수가 없습니다. 이거 가져가면 다 이승관 거예요. 2015년도 소망을 지금 얘기하시면 모든 게 이루어져요. 한마디 해주시죠. 네네네. 2015년도에는 또 저희가 계획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둘째 계획이 있는데 꼭 딸랐으면 좋겠습니다. 야, 들으셨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나름 준비해볼게요. 나름 준비해보겠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자, 이승광 마지막 선수예요. 자, 남은 행운이 다 이승광일 수도 있어요. 준비 출발. 자, 이승광 내려옵니다. 자, 어느 쪽? 자, 오른쪽! 자, 오른쪽! 어느 쪽? 자, 오른쪽! 아하! 아하! 결국 꽝이에요. 아, 이래 아쉽네요. 이승광 씨, 아니. 강이 들어가지고 꽝. 뭐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요? 그 부인이 뭐라는지 아세요? 이름에 광이 들어가서 꽝이래요. 현재 상품 순위 볼까요? 네. 마지막 스포츠 뉴스를 보러 갔습니다. 최성조, 윤영현 팀이 네. 하나씩 가져갔습니다. 네. 두 개의 상품을 가진 노유미, 유지철. 오, 윤기현, 안지환. 안지환 씨도 나는 그렇게 네. 할 것 같았는데 난 더 대단한 건 윤기현 씨. 윤기현. 아, 아주 대단했어요. 거의 내려올 때 거의 변기에 앉아 있었던 느낌이었는데. 지금 그 상품 못한 부부가 다섯 팀이 있어요. 네, 다섯 팀이에요. 표진인 부부, 홍서범 부부, 오정태, 고영윤, 이승광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승광 왜 못했는지 나 이해가 안 가. 아, 좀 팔이 좀 짧은 좀 탓도 있었던 것 같아요. 팔이 뻗어 봐봐. 얼마 전 짧긴 짧네. 자, 사랑의 회초리. 네, 지금부터 회자 부활자. 자,
스탠바이가 돼 있고 이제 화면이 5, 4, 3, 2, 1 점프! 점프! 이러면 기회를 받지 못해요. 네. 자, 남편이 한번 아내가 한번 하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성공하면 다시 복을 잡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승환 씨 누가 올라가시냐? 이승환 씨 올라가시냐? 자, 같이 올려주시죠. 자. 야, 얘가 털이 하나 없네. 밀었습니다. 아내는 모니터를 보시고요. 준비, 스마일! 준비, 스마일! 시작! 한번 아, 저요? 제가요? 더 멘트 한번 볼게. 정말 좋아하죠. 정말 좋아하죠. 표정 진짜. 스탠바이! 점프! 점프! 오! 성공! 점프! 오! 성공! 김원준 성공! 네, 정확했어요. 부인이 먼저 하실래요? 아니면 오정태 씨가 먼저 하실래요? 제가 한 번에 끝났어요. 그렇죠, 한 번에 오케이. 자, 오정태 씨 올라오시죠. 얜 종아리가 제일 잘생겼네. 해철이로 때려보고 싶었던 적이 없는 내 남편. 네. 준비. 자. 스탠바이. 점프! 점프! 오! 오! 성공! 우와! 아, 오정태 잘한다. 오. 죄송한데 뽀뽀 하라 할게 하세요. 우리 다 쳐다보고 싶다 하지 마시고요. 두 분 중에 한 분만 성공. 두 분 중에 한 명만 성공. 네. 수진 씨가 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근데 이거 성공하면 네. 저거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럼 성공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허약해 보인다 다리가. 야. 김수진 씨 남편을 해철이로 때리고 싶었던 적. 술 먹고 늦게 들었을 때. 그리고 또? 코 골고 잘 때. 그리고 또? 잔소리 할 때. 그리고 또? 그만해! 그리고 또? 오늘 저 뭐 네, 머리를 풀어 나갔을 때. 준비. 스탠바이. 아 이거 성공하면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점프! 맞았어. 통과. 받는다 어떻게 해? 끝에 닿는데 이분이 너무나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통과해 주려고요. 효진이는 통과. 엄서병님 이런 거 잘하시잖아요. 어, 좋아요. 이 정도면 돼. 그러지 마. 그러다가 맞으면 얼마나 개망신을 당할라. 어우 좋아요. 하지 말라고. 어우 좋아요. 남편을 회처리로 때리고 싶었던 적? 때리고 싶었다는 게 아니라 꼴보기 싫은 적 많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이럴 때 진짜 꼴보기 싫어요. 스탠바이! 점프! 점프! 빨리 해야지! 좀 잘하라고! 빨리 뛰었어야지! 자기 한번 뛰어봐. 뛰어봐야 돼. 높이 뛰어야 돼. 오래 형, 머물러야 되니까. 엄마 잘하시고. 엄마 잘해. 여기가 가슴 닿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니 가슴에 닿게. 됐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스탠바이. 잘 봐, 잘 봐. 점프! 아우 성공! 점프! 아우 성공! 점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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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통과! 성공! 이야! 근데 저거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또 가야 돼? 기회를 드린 거예요. 진짜 하기 싫어하시는 분 여기 또 계세요. 이게 떨리네요 이게. 진짜 은근히. 그럼. 진짜 운동 잘하게 생기셨는데. 진짜 운동 잘하시지. 여보 아까 멋있었어. 한 번 더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골프도 너무 잘 쳐요. 자 스탠바이. 스탠바이. 점프! 점프!
출신이에요. 육상 선수 팔목이 얇잖아. 저거. 와, 진짜. 얇아. 근데 육상. 야. 이런 분들이 대부분 맞아요.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설마 아니. 좀 확실한 점. 박자 안 된다. 점프. 점프. 자, 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진인 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나오시죠. 첫 번째 표진인 준비됐습니다. 이번 두 번째 있는 기회는 내가 기필코 망신당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올라가신 표진인 박사님. 준비! 내가 내려올 때 보면 압니다. 터뜨릴지 못 터뜨릴지. 출발. 얼굴이 더 하얘졌어요. 자, 내려옵니다. 표진이. 좋아 좋아 좋아. 내려옵니다. 표진이. 자, 표진이 점프. 알았어. 표진이 점프. 겁먹었어. 겁먹었어. 점프. 좋아 좋아. 표진이 점프. 표진이 점프. 와 성공. 뒤에. 자, 야, 하나 성공했어요. 안전하게 떨어졌어요. 나오실까? 대박이에요. 뭐야? 진짜 하기 싫어하는 표정 봤어요? 내려오고 싶어. 풍선 터뜨리기 싫어서. 여기 뭐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없어요. 부인이 말하는 거라고. 여보, 더 찾아봐 있나? 정말 칼슘의 보고라고 할 수 있나? 기장 멸치와 미역 드리겠습니다. 동해와 남해가 접해서 청정한 이 바다에서 건진 멸치를 몇 마리를 드리냐면요. 650만 마리입니다. 정말. 기장 미역 요거. 야, 지역에서 자존심을 걸고서 다들 특산품을 가져온 거니까요. 애 하나 만드셔야 되겠어요. 애 하나 만드셔야겠어요. 어떠세요? 저한테 물어보실 게 아니라. 어떠세요? 만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잘해주세요. 네. 홍서범 씨. 와, 진짜 불안합니다. 한번 해보니까 좀. 병명분들은 교회 막대로 왜 못했지? 아, 못한 건 되게 못했어요. 아까랑 차이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표진이 점프! 표진이 점프! 와, 성공! 형, 왜? 한 개만 터트려. 하나? 하나. 잘했어. 오케이. 아니, 누구만. 그 다음 나요? 근데 하나가 꽝이면 어떡해? 내가 사줄게. 안 되면 내가 사줄게. 걱정하지 마. 그냥 마음 편히 먹고 내려와. 좋아. 자, 참고로 꽝은 하나 남아있어요. 네. 홍서범 점프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출발! 패자벌전을 통해서 점프할 준비 잡았고요. 점프! 와! 제대로야. 거기 바로 앞에. 와! 우와, 터뜨렸어. 자기도 잘하시는 분들이 이번에도 너무한다. 이번에는 홍서범 형님이 왜 좋으냐면 대처할 수 있어요. 이거를 다른 걸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옥수수 드리겠습니다. 옥수수. 아, 괴산 옥수수. 아, 좋다. 단도가 높아가지고 씹을수록 단맛이 우러나고. 와, 우리 막내가 정말... 되게 좋아요. 옥수수. 다른 걸 대처할 수 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치아를 대처할 수 있어요. 아직 옥수수 멀쩡해요. 옥수수 멀쩡해요. 자, 오정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정태. 정태야, 하나만 터뜨려. 하나만. 지금 기회 다시 받아서 다 하나씩 선물 가져가셨어요. 오정. 목표를 주니까 하면 되는데 욕심이 없지. 아, 저 뒤에 거 다 할까요, 손님? 내가 봤을 때 지금 빨간 거 있죠, 여기 빨간 거 보이세요? 예. 그거 한번 터뜨려 보세요, 그거. 아까 1차 때 그거를 제가 했는데요. 됐어요? 예. 손이 안 닿았어요. 또 하세요, 빨간 거. 연급하셔야죠. 우리 저 부인 얻을 때 부인이 싫다고 했을 때 돌아가지 않았잖아요. 또 한번 도전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부인이라 생각하시고. 예. 자, 한번 자신 있게. 이번에 약간 고릴라처럼
아주 에너지 쏟아서. 아니 사람처럼 해주세요. 사람처럼. 제가 익숙한 게 고릴라. 예, 알겠습니다. 빨간색 공략하세요. 자, 오정태 패자부활전을 통해 한 번에 더 기회를 얻었고요. 출발. 자, 내려옵니다. 자, 어느 쪽인지. 어느 쪽인지. 이제는 뒤도 안 돌아보네요. 이제는 뒤도 안 돌아보네요. 아, 충전 간 것 같은데? 아, 진짜. 아, 왜 이렇게 못해, 진짜. 한 번의 기회를 받은 이승광. 이것도 아내 때문에 기회를 받았거든요. 승광 씨가 좀 자 측면을 아 저러한 네. 저러한 자세는 어 처음 좋아요. 하는 건데 디딤발이 아니 괜찮아요. 처음에 출발. 자 이승광 내려옵니다. 자 디딤발을 모두 힘이 자 왼쪽 자 왼쪽 모두 힘이 자 왼쪽 좋아요. 자 왼쪽 같은데요. 아, 진짜 제대로 골랐다. 대추하고 밤. 고운 대추, 공주 밤. 알이 큰 대추인데 이것도 역시 단맛이 강한 거라고 합니다. 일품이라고 합니다. 밤은요 만능 식품의 공주 밤. 이 밤 봐요.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아유,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게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너희 번체는 우리 이혼 위기야 진짜. 진짜야. 내 모든 게다 궁금하고 계속 알고 싶고 생각은 나 그때 마부 넌 어느